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 해장 제주원 뉴스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산 배보 상금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긴 고람스다. 전 장관은 요후루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리 용역을 통하영 소산 배보 상금액을 구체화한후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영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긴 고람스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소산 배보 상금을 지급한데는 원칙을 지켜서 한데넘엉 관련 절차에 차질이 없게 신경 써도랭 강조하였다. 경원 뒤 소산 배보삼 연구 용역은 다음 달 초 못 먹을 것 담땐 햄사.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퇴임에 돌른 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을 거래 햄사.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도지사 권리상황 통보를 받은 데 이용 요후루기 회의를 요랑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의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 우려광 6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으기로 한 것만심. 경호곡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 검증 기회가 부족하고 도지사의 임기도 약 9개월로 쫄르고 대선광 지방선거가 연이형 실시되는 점 등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냐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담땐 햄스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망 사례가 또시 발생하였다. 제주도가 권능을 보난 지난 2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20대의 A씨가 지난 22일 오전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에 상태가 악화되어내 사망하였다. 사망한 A씨는 기저질환이 의선한 걸로 파악되어내 방역당국은 인과성 여부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나서신 뒤양 제주에서 백신 이상 반응 사망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명으로 늘어났지는 합니다. 추석 전후 벌초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또는 인원 제한이 한시적으로 해제되어 벌초 작업에는 최대 요단맹 고장 모임이 허용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벌초 기간의 한시적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21일부터 9월 20일 고장 헌돌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경한한 공설묘지를 포함한 가족 벌초는 사적 모임 인원을 적용하여 니맹 고장 허용하고 조근 인원으로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오후 6시 이후 10행 이상의 모임 금지에서도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관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이 전담 수사팀은 형사 1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강력 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할 거랜 고람신대양 앞으로 검경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범행의 동기와 공범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형량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오다. 대검찰청은 이에 앞산해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제주지검에 지시한 바 있다. 원아 절반 이상이 학대를 당한 걸로 알려지멍 제주 사회에 공분을 산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하였지는 것이다. 원장 A씨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 소홀과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학부모들과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호곡 해당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을 포함하여 교사 등 몬딱행 10명이 기소되고 이 중에 5명은 1심 변론을 끝 못 찬 선고를 지둘렴전 했습니다. 텐제는 부말은 먹어볼 것도 없어. 어떤 부말요? 텐제는 거.
젠젠하다는 크기가 작다는 뜻 아닌가요? 젠젠하다는 윤기가 없다라는 뜻 아닌가요? 젠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기가 없다라든가 작다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젠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표준어 자잘하다에 해당합니다. 젠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작고 작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올리 귤은 젠젠해요. 콜지 못하겨. 올리 귤은 너무나 자잘하여 팔지 못하겠다 할 경우에 젠젠하다를 쓰시면 됩니다. 나 회사에 젠젠한 업무가 남아있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젠젠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형 가라고 하는데 건물리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건물리다라고 하는 말은 바람을 쐬어서 뜨거운 열기를 들여보내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 그늘에 들어간 건물형 값어 이 나무 그늘에 들어와서 땀을 식히고 가십시오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건물리다입니다. 제주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서귀포경찰서가 지난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에 이용 이번인 오토바이를 압수조치하였다. 이번이 오토바이를 압수조치한 대상은 올리 62살의 남성으로 지금 고장 음주운전 요답철에 무면허 운전은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이신디도 또시 음주에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를 받암신디양 서귀포경찰서는 올리 초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구속강 험기 차량을 몰수한 바 시수다. 제주시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 신청을 받아내 모녀형 32명을 선정하였다. 제주시는 만 80살 이상의 현직 해녀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서고 예방을 위하여 은퇴 신청 해녀들 신디 물질을 안여는 조건으로 3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할 거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현직 해녀는 2,100여 명인디양 이 가운데 80살 이상의 고령 해녀는 18.2%를 차지한 거랍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허연한 이중서원화 12점이 제주에서 체암 공개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3월 6일 고장 이중섭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 특별전을 열람신디양 70년 만이 서귀포 귀향이란 허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중섭의 대표작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을 비롯하여 해변의 가족 등 서귀포로 피난온 우제에 가족들과 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의 작품들이 선보일 거란 고람사. 경원한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은 삼성가의 기증으로 이중섭 원화 작품 60점을 소장하게 되었다. 오늘 고러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가한 소식 고정 오크다 편안을 러십사에